산업단지 공장 지붕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규모 발전소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2016년까지 원전 2기 수준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산단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펼칩니다. 기후위기 요즘 심각한데 대응 차원에서 새롭게 내놓은 사업입니다. 최재형 기자 보도로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평택 포승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외투 기업입니다. 독일에 본사를 뒀고 소재 유통 공급망 서비스를 주로 합니다. 지난해부터 공장 조명을 LED로 바꾸고 지게차도 전기차로 교체했습니다. 지붕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 장기적으로 3단계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자구책을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규제로부터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 탄소 국경세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지금 탄소 배출권 사는 거 정도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무역 장벽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길이 막히는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환경에 최근 산단 알리백 사업 투자자를 공모했습니다. 100%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는 뜻이 담긴 알리백. 산업단지에서 이행해보자며 아이디어를 짠 겁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6년까지 우선 경기 지역 50개 산단에 태양광 2.8기가와트를 보급한다는 계획. 원전 2기 생산 전력량 수준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8개 민간 투자 컨소시엄이 참여하는데 4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공장 지붕이나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산단 내 공장은 물론 외부 기업에도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경기도에 재정 부담 하나도 없이 오늘 투자 협약에 임하시는 기업들의 투자로 합니다. 다 완공이 됐을 경우에 연간 한 1,000억 정도의 임대료가 우리 산단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받는 임대료 수입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우선 올해 가능한 50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도내 전체 산단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알리백 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